피루에트 한쪽 다리를 곧게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집어올린 채 몸을 핑크로 돌리는 동작이고요. 주태는 공중으로 도약할 때 한쪽 다리를 어느 쪽으로든 뻗고 다른 쪽 다리는 원하는 자세로 유지한 채 착지하는 동작. 그랑주태는 주태 동작을 더 크게 하여 다리를 일자로 쫙 벌린 것. 음악 소리가 서서히 높아졌어요. 이제는 달려가 리치 오빠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했죠. 그러면 오빠는 나를 머리 위로 들어올린 채 빙빙 돌면서 나를 던지게 되어 있었죠. 그럼 나는 마지막 아라베스크를 하면 되었어요. 아라베스크는 한쪽 다리로 서서 다른 쪽 다리를 뒤로 곧게 뻗어 올린 자세를 말한대요.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나는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눈을 질끈 감고 곧바로 오빠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죠. 리치 오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빌면서 공중으로 몸을 날렸어요. 바렌트 선생님이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막는 것이 보였어요. 내 몸이 공중에 두둥 떠올랐어요. 오빠가 나를 잡았어요.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관객들은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어요. 우리 오빠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감동적이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날 밤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있을 때 리치 오빠가 말했어요. 좋아, 인정할게. 발레, 그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더라. 나 연습 엄청 많이 했어. 나도 똑같이 인정했어요. 아이스하키도 참 멋졌어. 오빠, 경기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럼 휴전하자. 나이스 샷. 오빠가 내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화해를 청했어요. 알았어, 댄싱 킹. 우리 휴전해. 나도 새끼손가락을 걸며 대답했죠. 몇 년이 지난 뒤 리처드 오빠는 발레를 잠깐 배운 것이 아이스하키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나도 스케이트를 신고 균형 잡았던 것이 발레를 하는데 꽤 도움이 되었고요. 오빠는 지금까지도 나를 나이스 샷이라고 불러요. 나도 지금껏 오빠를 댄스 킹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꼭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걸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떤 감동적인 사건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